퀘스트 3,000원 빌드. 신성이다. 엘리트 길막바. 성 강화하기 되게 애매해졌네. 버리 풍선은 좋은 카드일까? 예시계. 너는 왜 번개고체가 제대로 들어가는 골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드리겜. 디리리리리 디디디디디 팩트 디팩트. 야. 좋아. 내가 인지편향을 먹었던가? 안 먹었네.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거였네. 뭐 그럴 수 있어. 아쉽. 아이 신성.
엘리트도 잡았는데 소원 못 잡겠다. 아씨 개 같은 거. 그 녀석은 점탑 취약 체제. 근데 암전은 얼마 내놓지 못할 것 같군. 에군율 참석 버프. 뭐야 수비하는데 뭔 판도라야. 꺼져. 일뎀트 버퍼뱀 아 강모매매하네. 헐보스 아이씨 어렵다. 헐 개잘됨. 어! 잠깐만 먹을 수 있지 않았나? 먹을 수 있는데? 방귀 방귀 먹을 만한데? 아이씨 왜 이렇게 나오냐. 아이 뭐 아이씨 농게임인가 이거? 광기가 한번 정도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대물 막지 못한 자여. 내 서지 빠지니까 편향 나오네. 메돌보단 디스크지. 안박시 개발 못. 신성 신성이다. 신성 신성 쉐프트 667. 자식 김밥말이만 쓰다 갔네. 전기 역학 역학 왜 안 나와 씨. 쓰레기 들어 꼬라지 마라. 뭐라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아, 뭐 하는 거임? 이씨, 병폭이 왜 나와? 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나 더 나왔다. 컴파일 도라이는 하나 더 할 만한데. 병 원구 익절. 좋아. 병 속에 진짜 폭풍. 헐, 일제 사격.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밸류가 해결이 될까?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죽지 뭐. 버퍼 개매하네. 이댐밖에 못 막잖아. 라스트 삼선원 빌드 실패했으니까 레이트 삼선원 빌드로 가야겠네. 벗어날 수 없는 삼선원.
임마. 헬홀드 꺼내지 마라. 금지된 파워풀 헬로월드 헬오월드 지옥같은 사들 개시계 행꽃컨 해야되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빨리 해야지. 아이씨 달팽이 졸라 세네. 아이씨 하하 짜증나. 뭔데 저렇게 센? 내 알이 까먹었다. 이생 끝났다. 빠진 독에 물 붓기. 여기서 빠진 독은 디펙트입니다. 잡긴 잡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제게도 있었죠. 역시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달팽이를 잘 잡아. 근데 전에는 왜 죽었냐고 열받게. 게임은 열받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주판 도움이 될까? 클리어만 하면 이미 방속은 됐으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천천히 할 때가 됐다. 신성 써야 되고 어차피 버퍼 창공을 쓰는 방법이 있고 냉정함 써서 에너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네. 버퍼는 지금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드롤을 봐야겠다. 알고리즘 뽑았으니까 쓰고 에너지가 안 남았으니까 조금 몸 써야겠네. 아니면 여기서 드로 더 봐서 터보나 광기 찾아서 버퍼 창의적인 인공까지 쓰는 게 더 세겠는데. 그러면 드롤을 먼저 보고 버퍼 한번 더 가져오고 속에 3,000원쯤은 공 하나 빼자 그냥.
해컨 해컨 행컨 다이아드. 방패를 다치게 해서 난 돈. 한 바퀴 더 돌려야겠는데.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나 근데? 그냥 지금 죽이고 해시계를 안 볼까? 굳이 따지면 해시계는 2코고 행코츠 1코니까 해시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논리적. 유물 쓰레기 같은 거 주는 거 봐라. 터보만 있으면 에너지 모자랄 거임. 압박기를 쓰자. 뭐 이거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까지는 맞겠지. 해시계 봐야겠지? 버퍼를 쓸까? 방열판을 쓸까? 들어 먼저 보자. 버퍼를 쓰자. 아... 모르겠다. 쉽지 않다. 방열판도 중요한데. 단타 연타? 단타 때려봐라. 아 뭐야. 써도 되잖아. 오리알 콘이니까. 공 써야돼.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엘로월드? 이번 봄 메아리나 줘봐. 저거 헬로월드에 들어갔으면은 개빡쳤을 때. 메아리가 아직도 안 떴어. 전기다. 저기 메아리 좀 주면 안 되겠니? 안 되면 말고. 저도 메아리 정말 좋아하는데요. 90방어 이건 막을 수 있겠다. 근데 딜이 채워지냐?
최고다 청동가시장 홍 계속 나와 씨. 어우 실망. 단타면 잡겠는데 연타면 잘 모르겠다. 폭풍 때문에 40딜가량 확보되니까 헬로월드도 이제 써야되고. 잡았네. 다음 턴에 파워 하나 나오잖아. 나에게 부족한 건 금전이었을까. 디펙트가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였나. 와 쓸날셉에 돈 받았다. 단 27분 만에 심장 부셔. 시작 신성이 거의 최상급 고래밥이긴 하지. 제일 좋은 고래밥은 폭풍 로봇 디펙트는 심장 부셨는데 폭풍 저그는 왜? 폭풍 저그는 왜? 심장이 벙커링 했으면 디펙트가 적겠지. 예. 미션 성공. 텀블러 들고 다녀요 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감사합니다.